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줌 다운로드 방법과 회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줌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줌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이 줌 아이콘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했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가장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프로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딱 이 아이디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아이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고, 여기 내 프로필 인기 있는 기능 사용해보기 도움말 업데이트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업데이트 확인이에요. 여러분, 줌같이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확인하셔서 최신 버전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업데이트 사용 가능하다라고 뜨면 여러분들의 최신 버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내 프로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필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놓은 설정이 있고요. 아마 지금은 사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체인지 누르시면요, 원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설정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런 다음에 이름은 편집으로 들어가서 가볼게요. 보여지는 이름을, 이게 보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나머지들은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해당이 되거나 직함, 부서 이런 거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본 프로필의 사진 그리고 이름이 설정이 됩니다. 오! 바뀌었네요. 이렇게. 아까 제 사진이 이게 아니라 얼굴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